반갑습니다. 저는 대한 가나인 가나 오시 오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맥카이버 칼 그거랑 물병 빵 네, 저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가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며칠 동안에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어려운데요. 그 물병부터 빼겠습니다. 아, 또 하나? 일단 빵, 예. 칼만 있으면 어느 정도 안심도 되고 안전하니까 그걸로 가겠습니다. 바로 그 와칸다.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 약간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.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I never freeze. Wakanda forever. 놀랐어요, 솔직히. 준비 없이 바로 갑자기 또 거기 가버리니까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. 모르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스스로 여기서 뭐 하지? 뭐 먹고 살아? 약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어요. 이제 뭐 힘들거나 그럴 때 저희 긍정 에너지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눌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결심했습니다. 말보다도 많이 웃었던 것 같았어요. 긍정. 긍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. 그 다음에 Yo man! Yes, man! Song! Oh my god! 갈비 왔으면 좋겠어요. 그 채소 많잖아요. 그래서 고기랑 채소를 충분히 해서 식사를 이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가고 싶죠. 바쁜 인생 잠깐이라도 이제 벗어나는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. 가족을 많이 기르는데 딱 같이 가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. 옆에 있는 사람 좀 더 행복하게 만들자. 좀 더 잘 살게끔 좀 더 노력해보자. 약간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은 가서 그 사람들과 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약간 새로운 세상? 확실하지 않은 현실? 가족. 그냥 프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마음으로 프로를 봐줬으면 좋겠고요.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.